여러분, 팀 유니버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세요. 새끼 어디 갔어? 이 여자 좀 괜찮은데? 이쪽인가 봐. 야, 저기 있다. 빨리 가자. 윤야, 앉았어, 앉았어. 여기가 홍대인가? 이번 주 소개할 게임의 주제. 이게 바로 도트 게임이다, 자샤. 도트 게임으로 떠나 가버리에. 아재 감성을 촉촉히 자극하는 최신 도트 게임 첫 번째, 프로젝트 옥토패스 트래블러입니다. 2018년 출시 예정인 게임인데요, 스퀘어 애닉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게다가 스위치용 신작이죠. 며느라, 손자야, 스위치 사줘. 살짝 넥슨의 화석 RPG랑 헷갈리는데, 아무튼 고전의 향이 나는 이 게임은 2D와 2.5D를 적절히 섞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니폰 게임의 황금기였던 슈퍼 패미콤 시절을 잊지 못해 다시 꺼낸 것 같은 필이 나는데, 그 시절 감성을 되살려 대사도 X나게 많습니다. 이게 소설이냐 게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Boring. 8명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요, 유저가 스토리를 따라 플레이를 하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2D 캐릭터지만 배경은 3D네요 게임 내 전투 시스템을 보면 타격감과 스킬 이펙트가 상당히 화려한데요, 현재 RPG 안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느낌이네요. 이런 게임 같달까? 내년에 발매가 되지만 체험판이 e샵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 내년까지 목숨 부지가 힘들 것 같은 아재들은 여기서 다운받으라 굿! 이놈 새끼, 하르비가 도트 게임 좋아한다고 무시하냐? 그 두 번째 게임, 더 라스트 나이시오. 이 게임도 2018년 출시 예정인 게임인데, 엑스박스 1과 PC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사이버펑크풍의 2D 어드벤처인데요, 내용은 AI가 지배하는 미래 도시 안에서 사는 빈민가 출신 주인공이 자신이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입니다.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2014년 플래시 게임으로 프로토타입이 발표됐는데, 당시에도 도트 그래픽만으로 미래풍의 배경을 구현해내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소식이 없어 다들 땅속에 묻힌 줄만 알았죠. 하지만 E3 2017에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며 관뚜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냥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새 게임을 만들어서 발표한 수준이네요. 도트를 좋아하는 할부지들이라면 자다가도 손발이 달달달달 딸릴 게임. 흠이. 나가 어렸을 때는 도트 게임 하나면 10달 동안 잠을 안 잤어. 그 마지막 게임 블라스페머스입니다. 내년도 아닌 내후년 2019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인 핵앤슬러시 액션 게임입니다. 유저들에겐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고깔을 쓰고 돌아다니는 관종 주인공의 잔혹한 악행을 도와주면 되는 게임입니다. 유혈이 낭자하네요. 구자 핫전치! 비선형 레벨로 구성된 거대한 우주를 탐험하며 전달되는 깊고 고무적인 내러티브 게임이라고 게임사 홈페이지에 적혀있긴 합니다. 이것이 뭔 소리단가? 시방 나만 이해 못하는겨! 이번 윈터 시즌에 릴렉스한 위크엔드 레드톤이 가미된 시크하고 파워풀한 게임은 로맨스를 꿈꾸는 당신의 머스트 해브인겨! 킥스타터 펀딩으로 모금을 해 제작 지원을 받았는데요, 스위치에서 구동된다고 하네요. 아, 스위치! 아, 노인자 할배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단 말이야. 다시는 도트 게임을 무시하지 마라! 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게임들로 준비할게요. 또 만나요! 나는 노인정으로 간다.
너희들은 등산할 때 발목 한쪽 걷지 마라.